자,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prompt라는 기능입니다. 자, prompt. prompt라는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아서 자바스크립트가 얻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무엇인가 살펴보죠. 자, 여기서 제가 prompt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때 id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id라는 첫 번째 인자가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저의 닉네임을 입력하면 이 prompt라는 함수의 return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egoing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리체가 나오고 여기다가 graphite라고 하면 graphite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건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값을 입력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도록 할 수 있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기능인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prompt에서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onClick을 하면 펑크 프롬프트가 실행이 되죠. 자, 거기 있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의 인자로 id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id가 무엇이냐는 메시지가 프롬프트 창에 뜨면서 거기에 텍스트 필드에 제가 egoing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만약에 egoing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 문자열과 같아지기 때문에 welcome이 뜨고요. 만약에 egoing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입력했다면 fail이 뜨게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형태의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여기서 prompt 그리고 클릭을 하면 id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egoing을 입력했다. 그러면 welcome이 뜨고요. 만약에 여기서 k8805라는 다른 닉네임을 입력했다. 그러면 fail이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rompt까지 알아봤습니다.